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인가? 안녕하세요. 고세우입니다. 오늘은 고세우가 간다!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생긴 메이드 카페 가보려고 합니다. 와! 일본에서도 제가 메이드 카페는 부끄러워서 못 가봤었거든요. 한국에 이렇게 메이드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약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생긴다 할 때부터. 근데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좀 아쉬우니까 의상 바꿔주세요. 아! 예쁜 메이드분들이 계시니까 한껏 즐기기 위해서 예쁜 공주 의상으로 입고 왔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완전 공주님이시네요. 컨셉 다 개졌다. 너무 좋은데요? 집사님 에스코트 해주시나요? 어머 집사님! 메이드님이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저희 입장 해주시기 전에 다른 주인님들과 메이드의 몸과 얼굴이 나오지 않게 사진 촬영 해주신다는 약속의 의미로 스티커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트 메뉴에는 이렇게 치즈가 한 장씩 포함되어 있는데 치즈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치즈 사진 찍는 거 아닌가요? 어떡하셨어. 미리 공부하고 왔어요. 가장 중요한 점, 메이드를 부를 때는 저기요 여기요 절대 안 되고요. 네! 치우라고 메이드를 부르세요. 정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쭈쭈! 너무 귀엽다. 뭐야! 백원님 보라고 몇 달 전부터 뭐야! 가와이! 주인님 카드랑 치즈 티켓 네! 귀여워! 대신 집사랑 메이드분들 계시고 저는 클론 집사 다이애나라고 합니다. 촬영하고 싶은 메이드나 집사 이름 그리고 아래에다가 주인님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한 명만 되나요? 네, 한 명만 한 장당 한 명입니다. 주인님들도 주인님 카드 작성해드릴까요? 귀 빨개졌대요. 빨개졌대요. 집사님! 집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집사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낭만입니다. 바보. 집사님 남자분도 계셨구나. 너무 잘생기셔서 처음에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원래 본인 머리세요? 아니 저 여기까지는 제 머리인데 여기부터는 두 머리. 오 대박! 다른 메이드님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팡가루. 아이팡가루. 혹시 메이드짱은 이름이? 1호. 1호. 그분 아니신가? 그 기계 아니신가요? 기계? 맞죠? 자 미리 다 공부하고 왔죠, 조우씨. 아가씨로서 이 정도 소양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짜 뭐야? 너무 천국 같아. 뭐야? 제가 인스타에서 처음에 릴스. 네, 모이모이 갈. 모에모에 갈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나요? 마신 써지는 주문을 걸어드릴게요. 모에모에 갈. 너무 사랑해요. 제아도 훨씬 사랑해요. 언니도. 언니가 아닌가? 내가 언니인가?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동물이나 캐릭터 있으실까요? 저 고세고요. 아까 너무 교양 없었죠, 지사님? 품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네. 낭만 지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대박. 역시 메이드 카페 하면은 오므라이스. 메이드상! 귀여워! 다시 한 번만 이름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미소상! 미소상! 미소가 아름다운 그대에게! 나 너무 행복해. 진짜 포스트릴 때도 예쁘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때 촬영하셔서 말 못 걸었어요. 코스트릴 때도 오셨었어요? 리와인드 버전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뭐야? 새우 머리 핀까지 씌워주셨다. 귀여워. 아니야 귀엽다 한 말 그만해. 원래 제가 아가씨 컨셉으로 지키기로 했는데 오자마자 댕같이 무너져버렸다.
낭만 집사님 거의 지금 오므라이스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 오! 어 잘 그렸는데? 어 되게 잘 그렸는데요? 그럼 저희 주문도 외우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한단서 뒤에 바꾸게 주문이죠? 낭만님께 맛있어져라! 낭만!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오므라이스 먼저 한번 맛 평가 부탁드립니다. 집사님께서 대신 아가씨가 먹을 음식을 먹어줘야죠? 네, 영광으로 알고 먹겠습니다. 그러렴? 세훈님 얼굴을 지디겨도 괜찮나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몸 쪽으로 드세요, 몸 쪽으로. 어떤가? 주문을 외워서 그런지 상당히 맛있어요. 메론 소다. 완전 볼 패일 정도로 맛있는 다음에 오이씨 한번 해주세요. 아 집사님. 필요한 건 없고 집사님의 카와이 무먼트도 볼 수 있나요? 보기 굉장히 힘든 거긴 한데. 어 진짜요? 근데 네, 하지만 솔직히 세부 땅이 원픽이기 때문에. 빵가루 킹아? 오 하이 빵가루 킹아? 귀여워 미소짱. 네 알겠다. 네? 수시대 아이돌이에요. 수시대 아이돌. 아, 아 맞아 다른 분들도 다 그거 다 적혀 있었는데. 아이돌 중2병. 아 네 맞아 중2병. 이 세계 아이돌에도 중2병 한 명 있거든요. 비찬이라고. 낭만 집사님은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요즘은 낭만을 보고 다 오글거린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네. 저는 낭만을 전파해드리고자 온 집사입니다. 낭만을 움빨드래곤이요? 낭만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아 이렇짱 그러면은 기계면은 뭐든지 알아요? 아 저 멍청한 로봇이고 아직 업데이트도 많이 안 돼서 약간 잘 넘어가는데? 최고 주인님 저 발로란트 플레이예요. 어? 진짜요? 게임 잘하는 AI짱이었던 거야? 아이언 주인님! 아 어? 내가 오므라이트를 먼저 더 즐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 누구랑 찍지? 잠깐만 저는 아 잠깐 고민. 아 고민된다. 아 고민된다. 세훈님 한 장 더 찍으실래요? 다른 분이랑? 어 진짜요? 어차피 결제하면 되니까요. 오 아 진짜요? 네. 그럼 다 찍으면 안 돼요? 회사 예산으로 찍는 거 아니야? 아 배러블 제공! 배러블 제공! 싹 다 결제!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이만 새꾸 아가씨는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출하십니다. 네. 아, 아쉽다. 아, 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 그러셨나요, 아가씨? 제가 오늘 좀 추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진짜거든요. 그때요,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낭만 집사님을 뵙게 되어서 너무 인생에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주인님.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알찼다. 너무 좋았다. 진짜 최고다. 약간 우리 70대 메이드 카페 사장님. 사장님을 한번 간단하게 인터뷰해보도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메이드 카페를 여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제가 사진관을 했었는데 네. 사진관을 하면서 좀 예쁜 옷이나 공주 옷이나 특별한 레이스나 화려한 옷들을 손님들한테 입히고 예쁜 옷을 찍어드리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한국에는 제가 사진관을 할 때만 해도 메이드복이라는 거에 인식이 되게 선정적이고 그렇게 섹슈얼하게 해석되는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상 디자인 자체로만 다들 예쁘다고 느껴줬으면 좋겠고 상황화가 안 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강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응용하고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에 메이드 카페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 메이드 분들마다 다들 이렇게 컨셉이 있으신데 뭐 예를 들면은 이론님은 기계이시고 그런 컨셉은 어느 분이 짜시는 건가요? 제가 면접을 보면서 네. 한 번씩 보고 합격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1대1 면담을 하면서 오! 아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사장님께서 정해주시는 건가요? 최대한 반영은 하는데 네. 거의 하고 싶은 거 그대로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혹시나 모르는 논란 연장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메이드분들을 직접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조금 보편적으로 예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개성이 꼭 있어야 되고 본인을 너무 본인이 예뻐하는 것보다는 진짜 메이드로서 모두의 행복을 위하는 게 아 근데 그 말이 진짜 중요하다. 본인의 약간 그런 것보다 다른 손님분들의 행복을 위한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메이드 카페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세 분이 와주신 진짜 이 세계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이 세계죠.